안녕하세요. 햇반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국 여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꽃이 피지 않은 아이예요. 이렇게 피지 않은 수국도 지금 정리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가지 수를 늘리는 방법도 되고요. 꽃수 늘리는 방법도 될 겁니다. 지금 이 아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무늬가 있는 무늬 수국인데, 이 아이를 적심을 해줄 겁니다. 지금 이 아이가 심겨져 있는 것은 언덕이에요. 그래서 너무 낮게 말고 적당한 키를 유지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밑에 밑부분부터 한 4마디 정도를 남길 거예요. 저는 여기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네, 요 아이를 조금 키우기 위해서, 왜냐면 옆에 아이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키를 좀 키우려고 그렇게 밑에까지는 자르지 않을 겁니다.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정도에서 이렇게 적심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키가 정해졌으면 요 비슷한 높이의 마디를 선택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국을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죽은 가지나 굉장히 가는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 아낌없이 바로 정리해 줍니다. 가는 아이들은 내년에 꽃을 핀다 해도 꽃송이가 작을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처지거나 이렇게 볼품이 없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국이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성장하기 전에 이렇게 가는 줄기, 그런 아이들은 미리 잘라주시고 튼튼한 가지만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 적심을 해주면 그옆 가지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가지 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형을 다듬으면서 다 다듬어졌습니다. 키는 한두뼘 정도 되고요. 그 길이를 이렇게 중심으로 키를 맞춰서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옆구리, 남아있는 잎들 옆구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을쯤에 또그 가지 중에서도 너무 가늘거나 또한 줄기에 너무 많은 가지가 달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좀 솎아주면 됩니다. 그때 또 가을 삽목을 또 하시면 됩니다. 가을 삽목이 좋아서 가을 삽목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삽수가 생기니까 삽목을 해두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삽목 안 하셔도 됩니다. 그요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새 가지가 나와도 거의 키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둥그스름한 그런 화형을 만듭니다. 네, 이렇게 여름 수국 정리를 보여드렸습니다.